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김영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점조합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받은 후원금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전서구가 갈마이동 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이날 성금은 제1회 갈마골 단풍거리 축제 수익금으로 연말연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겨울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등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NB 뉴스 김영식입니다.